나라 밖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곧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주요국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오늘 오후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는 93만 7천여 명입니다. 미국이 21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 11만 명, 스페인 10만 명 순입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4만 7천 명을 넘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만 사망자가 1만 3천여 명이고 스페인이 9천여 명입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19일까지 확진자가 1만 명 수준이었지만 불과 13일 만에 감염자가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1,000명 발생했는데 이 중 생후 6주밖에 안 된 신생아도 있어 최연소 사망자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국 국민의 90%에게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고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도 폐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확진자는 매일 5에서 7만 명, 사망자는 3천 명에서 4천 명씩 늘고 있다며 며칠 내로 확진자는 100만 명,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이 코로나 통계 수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네, 지난주에 미 정부 당국이 백악관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중국이 코로나 관련 통계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의 확진자는 8만 2천여 명, 사망자는 3,200여 명으로 현재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안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나온 관련 질문이 나오자 중국이 제시한 숫자가 조금 적은 편이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오늘 중국은 은폐한 것이 없다며 미국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